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 여주 시민 여러분, 멀리서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출향인사 여러분, 올해는 여주가 시로 승격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시 승격을 기념하여 제정한 11번째 맞는 여주 시민의 날입니다. 여주시의 자치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날, 여주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병옥 여주시 노인회장님, 여주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김성교 전 국회의원님, 또 유용태 전 장관님, 이규택 전 국회의원님, 박용국 전 군수님, 이기수 군수님, 김춘석 원경희 전 시장님, 김규창 우리 서강범 우리 도의원님, 정병관 의장님 등 시의원님, 전직 도의원 우리 시의원님들, 또 남우철 우리 경찰서장님과 한관웅 교육장님 등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고향 특례시에서 개최된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총 19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620명이 참여하였고, 여주살의 힘으로라는 표어로 그렇게 내건 우리 여주시가 게이트볼, 합기도, 태권도 등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13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여 우리 시우의 이상을 드높이고 저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여주의 명성을 드높인 우리 최영훈 체육회장님과 선수 단원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 승격 이후 지난 10년 동안 여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 규제 속에서도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수는 20%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여주시의 산업인구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서울을 잇는 수도권 전철인 경강선이 개통되었으며, 여주를 지나는 세 곳의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역세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 시민의 기대는 서울에 30분 만에 당도하는 GTX 연결에 모아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연구 결과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이며, 여주시에서도 GTX의 여주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 승격과 같은 시기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해마다 겪던 홍수로 인한 수해 위험을 현저하게 낮췄습니다. 한층 고도화된 수질 관리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여강을 시민들이 일상으로 되돌려주는 새로운 수변 관광과 레저 스포츠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원해 주시는 출향인사 여러분, 우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대응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똑똑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 규제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따른 차별에 맞서 지난해 중앙정부와 SK로부터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모를 두 배로 늘리도록 한 관련법 개정된 것도 반도체 기업의 여주 유치에 SK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데도 한 목소리로 시정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청사 건립 문제 역시 시민들과 함께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여주의 복합행정타운 후보지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축분녀 공동자원화 시설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오늘 시승격 10주년을 기념하는 여주 시민의 날을 맞아 오늘의 여주를 아끼고 바꿔주신 여주 시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멀리서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출향인사 여러분, 지난 7월에 출범해서 만 1년을 넘어선 민선 8기는 여주 시민들의 간절한 변화와 마음을 받들어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비전으로 여주를 새로운 성장의 도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여주의 변화는 시민들의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넘어서 한 단계씩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첨단 기업들이 앞다퉈 여주로 이전하고 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그린어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 기업인 주식회사 크린랩이 여주로 기업 이전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주식회사 그린어지는 지난 11일 약 1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세대 친환경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생산 기업인 고용 테크놀로지는 세종대학면에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에는 특장차 제조의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성우 모토스로부터 공장 건립과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약 1,500억 원의 투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로 신바람 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나무과 정동, 북내, 강천, 세종대왕면 일원에 산업단지 15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70배가 넘는 기업이 여주에 들어서고 최소 1,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멀리서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출향인사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 여주시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도시공사회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여주시의회 제67회 임시회의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여주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제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역세권 제2지구와 오학동 현암 1지구, 가남역세권의 지역개발과 하동 제1시장과 옛
경기 실크부지 재개발 등 도시 재생사업, 연양동 유원지 재개발사업,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멀리서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출향인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주 역사의 어엿한 주인입니다. 민선 8기의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캐치프레이즈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함께 지역의 지속발전을 도모하면서 후손들에게 저마다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무거운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균등하고 차별없는 보육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뒷받침해 경기도의 활학군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을 잘 섬기는 숙녀도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성숙한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주시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챙겨 듣고 시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해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출향인사 여러분, 여주시의 창조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변화와 개혁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절박했으며 오랫동안 간절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여주, 누구와 누구나 아보고 싶어하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 승격 10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여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10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및 출향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많은 내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환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우리 그 황금의 결실의 계절 청명한 가을에 우리 여주시의 승격 11주년과 11만 여주시민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하고자 오늘 제11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아 12만 여주시민이 함께하는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민의 날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참석해 주신 이충호 시장님을 비롯한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님, 그 다음에 최재관 여주양평 더불어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규창 서강범 도의원님, 그리고 유필선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박시선, 경규명, 박두영, 진선아, 이상수 시의원님, 그리고 김병호 노인회장님, 그리고 남우철 경찰서장님, 한가늠 여주교육장님, 유재홍 소방서장님,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크게 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신 최영원 우리 체육회장님, 이문기 여주농협장님, 그리고 우리 전직 우리 유용태 장관님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전직 시장 군수님, 그리고 우리 12개 읍면동 이통장 연합회장님이 체육회장, 새마을 지도자 협회장님, 주민자치원 등 12만 우리 12개 읍면동의 많은 유관기관 단체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역인
우리 12만 여주 시민들이 이렇게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여 만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넘어서 새롭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의 자긍심과 애흥심을 구체하고 서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여주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될 계기를 대꾸시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이충호 시장님의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여주시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해결하면서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나갈 수 있도록 전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게 설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는 기관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그리고 상위 하달 중심에서 하위 상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더욱 성숙되고 세련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의 자체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와 우리 여주시의회는 여주의 진정한 주인은 여주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했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선진의회 그리고 개방의회 시민의회를 표방하면서 전국 최고의 기초의회가 되기 위한 의정이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의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성군 조선 제4대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창조정신을 계승하여 전국 최고의 한글특화의회를 만들고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 행복의 의정문화를 적극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자세로 시민중심의 새로운 의회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오늘 체육행사는 남녀 PK, 어르신 퍼팅, 족구, 400m 달리기, 명랑운동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침묵을 다지면서 하합의 천하 한마당을 잔치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에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9월 23일 여주시 승격으로 우리가 118년 만에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았듯이 이제 여주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하나로 미래를 뻗어나가는 여주 발전의 르네상스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11회 여주시민의 날을 우리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 달 열흘 사이에 여주를 세 번이나 찾았습니다. 반려마을에 두 차례 갔었고 또 한 번은 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2차전지 공장의 준공식을 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주시와 여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인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열리는 울산에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멀리 이곳 울산에서나마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또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중첩 규제로 발전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우리 여주시는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첨단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이충호 시장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우리 경기도가 여주시를 적극 지원하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1회 여주 시민의 날을 이곳 멀리서나마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여주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입니다. 먼저 12만 여주 시민의 축제 제11회 여주 시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도권 물류 거점의 도시 여주는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시민이 모두 함께 행복한 또 잘 사는 도시 여주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2013년 여주시로 승격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66만 송파구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여주시와 우리 송파구가 결연을 맺은 지 온 25년이 되었습니다. 사반세기 동안 쌓아온 두 도시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더욱 멋진 이 가을날에 제11회 여주 시민의 날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2만 여주 시민 모두 뜻깊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파구와 여주시의 변함없는 우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 아산시장 박경규입니다. 소중한 자매도시인 여주시가 제11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38만 아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날은 여주시가 일궈낸 다양한 성취와 노력을 기념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는 시 승격 이후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는 아산시의 소중한 자매도시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아산시와 여주시는 함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멀리서나마 여주시의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축하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날을 맞이한 여주의 내일, 그리고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행복도시 희망 여주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주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11만 여주시민들이 하나 되는 제11회 여주시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여주,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여주로 힘차게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을 비롯한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권성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와 여주시가 서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신 시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중구청장 김길성입니다. 서울중구의 자매도시 경기 여주시가 올해 제11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한강의 풍요로움과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여주 시민분들의 여유로운 마음이 여주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2023년 여주시가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힘차게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종로구청장 정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도시, 여주시민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여주시가 시로 승격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여주시 또한 그동안 변화의 바람과 혁신의 물결로 크게 성장하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여주로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의 담대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1회 여주 시민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 화이팅!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여주 시민의 날 개막식을 60만 서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날인 만큼 오늘 하루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도 오는 9월 16일 35번째 구민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인천 서구와 여주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주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갈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군수 박우량입니다. 제11회 여주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희망찬 여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여주와 신안 함께 발전하며 더불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주 시민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제11회 여주 시민의 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주는 원효대사께서 실륵사를 세우고 세종대왕이 계시는 곳이라 해서 천하 제일의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천하 제일의 명당 여주시가 이충우 시장님과 함께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성군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행복도시 희망 여주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제11회 여주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 희망 여주를 이끌고 계시는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11만 여주 시민 모두 기쁨을 나누고 화합단결하는 뜻깊은 여주 시민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와 서초구가 우정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 화이팅!